혹시 여러분도 등교, 하교, 또 출근, 퇴근을 반복하며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한데요. 휴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향긋한 차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 한국차문화박물관에서 차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죠.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한국차문화박물관을 둘러보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관광 50선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댓스탬프 앱을 다운받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스탬프 인증이 완료됩니다. 야무지게 스탬프 인증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데요. 한때는 폐교였던 공간에 차곡차곡 채워진 3천여 점의 차 관련 제품을 살펴보며 차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무척 뜻깊은 공간입니다. 한국 차 문화 박물관. 사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조금은 예상이 가는데 관장님, 이곳은 어떤 박물관인가요? 네, 이 한국 차 문화 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차 도구가 3천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 차 박물관을 여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원래 녹차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차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자연적으로 차 도구를 수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차 도구를 3천여 점이나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보이차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중에서도 최고인 보이차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보이차 전문 박물관으로 지금 명칭을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3천여 개의 그 차 도구와 차가 또 전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관장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전시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차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제가 잘 구입을 했다 하는 차가 중국의 보이차가 있습니다. 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쪽으로 가시죠. 네. 예. 관장님, 이게 말씀하신 그 중국의 보이차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념병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호박처럼 생겨갖고 금가공차라는 겁니다. 이 금가공차는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 8월 8일,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8월 8일에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운남성 보이시 인민정부에서 만들어갖고 기빈들한테, 국빈들한테 선물을 준 거였습니다. 네. 예. 이 생차가 제일 처음에는 녹색이었는데요. 지금은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숙성이 되어서 시커멓게 변하고 아주 맛나게 보입니다. 네, 한국 차 문화 박물관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전시 공간을 둘러본 후에 여기서 직접 보이차를 무료로 시음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장님, 혹시 보이차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뭐 마시는 방법은 뭐 가장 쉽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차는 그냥 물 마시지 그냥 마시면 돼요. 왼손으로 마셔도 되고 오른손으로 마셔도 되고 두 손을 받쳐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방법을 굳이 한다면은 연수원이나 그다음 수련원에 가서 할 때는 차예사처럼 진짜 다도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쉽게 마시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이차를 한번 쉽게 마셔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보이차도 가장 저 이런 지퍼백에다가 넣으면 좋고요. 이 차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네, 이렇게 차 냄새가 향긋하게 나야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차를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를 갖고 알로 된 겁니다. 이거는 네. 이제 용주차라 그랬는데 용의 여유주 있죠. 그래서 용주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알이 8g 정도 되는데 이 한 알을 이 차호에다가 넣고요. 이제 100도씨 물로 그대로 넣어서 풀어진 다음에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부터 15번까지 우려 먹습니다. 언제 보이차를 마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이제 한 3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보십시오. 네. 풀어지잖아요. 이제 풀어져요. 이제 3분을 기다려야지 되고요. 이 풀어진 거 다음부터는 물을 붓자마자 곧바로 내려야 돼요. 네. 녹차는 7, 80도에다가 물을 이제
그 식혀서 우리잖아요. 그럼 2, 3분 정도 뒀다가 우리는데 보이차는 100도씨로 끓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려내는 게 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 마실 때는요, 이 와인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와인 할 때 뭘 해? 와인 테스트 할 때 그루밍을 한다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색향 미러볼, 색깔과 향과 이제 맛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맛을 볼 때는 그루밍을 하는데 테스트 할 때 뜨겁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안으로, 바깥에 불지 말고 안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기면은요, 처음 차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게 향과 맛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랫동안 한 그 고수들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으로. 예, 안으로 마시면서 그 다음에 딱 멈춰요. 멈추고 코로 그러면 향이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아, 향이 훨씬 예, 깊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진해요. 예예. 예. 다른 곳에 가서도 차의 품질을 볼 때는 이렇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와 관련된 문화를 배우며 삶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향긋한 차의 향기와 깊은 맛으로 기억될 한국 차문화박물관에서 여러분도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